시작합시다. 가운데 핵 맞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약발방부터 시작하려고요. 이 시간대가 재밌다 그래서. 주말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코토님이다. 아. 안녕하세요. 레저TV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레저TV님. 예예. 예, 어디서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28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8이면 95년생이시죠?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죠. 아, 28이면 96이에요? 예예. 오, 95인데? 95 아니죠. 아, 제가 출생 신고를 좀 늦게 해 가지고요. 아, 무슨 뜻이죠? 거짓말이네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 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는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해 버렸네요. 예, 네, 아, 그냥 삐딱선을 좀 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이 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용인사는 말을 더듬네. 17살입니다. 저 애저TV님. 예예. 거짓말한 주제에 이렇게 남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뭔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은 사실 뭐 자기 신상 까는 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좀 너무 예. 토크력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들킨 것도 토크력이 딸린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닌 거 아니에요. 우기지 마세요. 알았어요. 웃기지 마세요. 네, 웃기지 마세요. 아유, 말도 끊을, 저도 말 끊을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어, 그럼 나가세요. 죄송한 거 알면서. 아, 뭐야. 왜 저는 그래요? 죄송한 줄 모르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아, 씨발놈이 미안한... 존나 꼬였네, 병신 새끼가. 쓰레기... 어, 욕을 하세요. 어, 무섭게. 아, 넘어가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조금 잡합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아! 말 뒤지게 맞네 방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 그렇게. 아, 뭐 호구 조사를 왜 하는 거야? 아,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병신 씨발 애미 칼로 찔러 죽인 이상한 새끼야. 아,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엠칼지 죽은 좀 심했는데. 지랄하는 거야. 엠칼지 죽? 씨발 병신. 엠칼지. 아니. 와. 아니, 씨발. 아, 다시 한번 사. 개음지다 저 새끼. 와, 씨발 들어. 아우, 퇴. 아, 저런 방은 있고 싶지가 않네. 패드립 치는 건 좀 아니잖아. 생각하지 마. 그런 게 있으면은. 아, 에저피아의 스프라이트 하인. 아, 하이. 내가 링크 줄게. 무슨 링크야? 아니, 그런 거 안 해. 야, 이름부터가 뭔가 여신 경영 벌써 이거 하면은 4만원 준대. 담비야, 니가 사람 운영해? 아니, 사람마다 다 봐. 내가 방금 찍었어. 아, 내가 이게 뭐야? 약간 그 내가 방금 찍었어. 이게 연말정산 약간 어,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이거 이미지 클릭해도 돼? 어디서 속으로 놀라고. 얘 뭔데? 아니, 사진이라고. 그렇게 시끄러워. 어? 내가 방금 찍은 거야. 우리 아 아, 안녕. 애저야, 애저가 뭐야? 애저,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어. 아. 뭐해? 아. 뭐가. 아니, 너 뭐하냐고. 나? 뭐, 뭘 하냐는 게 지금 뭐하냐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다 왔냐고. 아, 뭐 하다 왔냐고? 겁나 웃기네. 아, 그냥 저 뭐. 야, 할 짓거리 없어서 토큰 깔짝거리고 있는 거지. 몇 살? 어, 28.
나쁘지 않네. 야, 반갑다. 하이. 아, 이 방 좀 클린하네. 아, 전방에서 패드립 쳐먹고 왔네. 왜? 뭐 했는데? 몰라, 뭐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겠대. 아우, 씨발, 나 그래가지고 저 더러워갖고 나갔네. 말이 심하네. 말 너무 심하네. 패드립. 얼굴 안 보이니까. 아우, 씨, 더러워. 엄마를 칼로 찔러. 어, 방장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야, 방장아, 너도 그래? 여기 방 방장 여자야? 여자야. 야, 난콩아. 응? 어제 여자잖아. 여자네. 안녕하세요. 어, 하이. 반말방이야, 얘들아. 아, 반가워. 남자답게 인사 좀 시원시원하게 해라. 응? 반갑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야, 알아서 못하니까 그러지. 그래, 답답해, 듣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뭔가 사회에서 못한 그 스피칭 연습을 여기서 하네. 누나 혼내줘, 쟤. 누나 혼내줘, 쟤? 누가 누나야? 누가 누난데? 방장이랑 관계 있어? 없으면 방장 닥쳐. 아니, 뭐 없으면 닥쳐야지. 뭐 하는 거야? 어줍잖게 여자한테. 어? 여자 여왕. 아래래도 아니면서 왜 저래? 여자 소리 들으면 좋은가 보다, 그래도 방장은? 됐지, 해줘. 됐지. 아, 누나 소리 들으면은? 귀여운데? 귀여워, 좋아, 누나라고. 좋아하네. 어? 대. 싫어. 아, 대회선 좀 역겹다는데. 많이, 매우 역겹네. 네, 애정님 좀 질투하시나요? 반말방이잖아, 임마. 아, 질투하는 거야? 무슨 질투를 해? 저사하네. 아니, 역겹다고 야, 하는데 뭔 질투야. 저 방장도 너를 그냥 귀여운 비용신으로 보는 거야. 솔직한 말로 너를 뭐 남자로 보겠냐, 제가? 착각 좀 하지 마, 착각 좀. 착도 하이? 반갑다. 야, 박토야, 안녕. 어, 그래, 반가워. 파이팅 넘치네. 방장아, 너는 몇 살이야? 나? 22. 22살. 어, 나랑 동갑이다. 어쩌다가 토크온 하게 됐냐, 어? 너는? 나? 그러게.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그러게. 유입된 거지, 게임하다가? 아니, 게임 안 하는데. 아, 그런 루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 카테고리를 수다로 들어온 거야? 어. 와, 좀 에반데. 약간 게임 톡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 게임 톡. 그건 너무 먼 얘기 같고. 근데 토크온 좋아요. 뭐가 좋아? 아, 좋아. 나 오늘 부모님 칼로 찔러 죽이라는 그 그러니까. 얘기 듣고 지금 이방 돌아가고 지금. 야, 반말해. 멘탈 치유하고. 살인미수가 몇 명인데 좋대. 그럼, 야, 반말해. 무시해야지. 그럼. 아니, 반말하고 있잖아, 뭔 소리야. 아, 쟤 남자다운 방금 존댓말 썼어. 여기서 가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대화하고 그런 게 좋지, 뭐. 아, 꺼져. 그런. 아, 짜증나네, 저런 애들. 아. 말하는데 찐따티가 나. 예전님, 왜 질투해? 뭐. 아니, 몇 살이냐? 나? 어. 나 25. 25인데 그 애 새끼가 무슨 아저씨마냐. 아, 여기서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런 뭐 좋죠 뭐. 이지랄 하고 있어, 병신이. 나는 3년 뒤에 나는 3년 뒤에 저렇게 있지 말아야겠다. 그래. 저 너무 찐따 같네, 애가. 금방이야, 금방 3년. 야, 방상아. 아. 저기 쟤 같은 애 보면 어때? 너 남자? 쟤? 어. 별 생각 안 들 거야, 방장은. 솔직하게. 그냥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거든. 솔직히 약간 호감? 아까 귀엽다며 니가. 귀여운 거는 이제 전마 방장한테 이제 저 뭐야 누나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냥 누나 소리 처음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질투. 그런 거지. 생긴 거 몬탁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처음 들어보니까 질투가 좀 많이 오네 오늘따라. 아, 난 얘 싫다. 그러니까 뭔가 네가 맥을 끊는다 이 방에 자꾸 그 뭔가 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토템이야. 꺼져. 아닌데. 어? 나가면 안 되냐? 방장아. 저렇게 대화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애들 있잖아. 저런 애들을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 아, 갑자기 그러면 안 돼. 내보내고 새로운 애 하나 봤던 거. 그래, 그게 맞는 나쁘지 않을 거 같아. 너무 찐따 같아. 쟤 싫어. 아, 3명이야? 아, 그래. 질투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잖아. 내보내고 하나 25 처먹고 말 못하고 그냥 에이, 알았어 이러잖아. 그만해. 알았어. 아, 그래 아유, 짜증내지 말고 미안하다. 좋았다 뭔가 방장은 넌데 우리가 자꾸 저 선동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할게. 야, 씨발 닉네임. 닉네임 저게 뭐야? 반갑다. 아, 저 옛날부터 있더라 저거는. 진짜 족같다 닉네임. 근데 왜 두 개냐? 오자마자 이게. 아니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 뭐 저탱이라 읽어야 돼? 짱유륜이네, 짱유륜. 그니까 한쪽은 짱유륜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뭐 저탱이라고 읽어야 돼? 불알이라고 읽어야 돼? 아이 근데 좀 저탱이, 불알 이런 거 너무 맞아. 좀 단어가 좀 천박한데? 그럼 뭐라 읽어야 돼? 아니 그냥 유륜이잖아, 유륜, 짱유륜. 유륜? 봐봐 저 왼쪽이, 왼쪽이 더 크고 왼쪽은 초코파이고 오른쪽은 그냥 강낭콩이잖아. 강낭콩. 왼쪽이 너무 크네. 저런 애들은 네 가슴이잖아. 뭐라고? 네 가슴이잖아. 아씨, 아 뭐야 그게. 아 짜증난다. 토크원에 저런 일, 좀 저런 인원들이 사라지면 좋을 텐데. 오 광태 나이스. 나이수. 어 방정 방관리. 방관리 잘해 보니까. 네? 눈치가 있어 방장이. 사회생활을 좀 잘해놔봐. 아니요. 방장. 방장이 어디 가서 왕따 당하진 않겠다.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그 진짜 지금 딱 흐름을 알고 딱 누구 강태야 진짜 딱 거지. 보니까 흐름을 볼 줄 안다는 거는 뭔가 사회성이 있다는 거야. 토크온에 사회성 떨어진 새끼들 많잖아. 한 명 더 왔다. 하이.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한 명? 하이 하이. 야 하이야. 어. 어 마이크가 좀 그러네. 뭐야 인사가 뭐 무슨 집게 사장도 아니야. 안녕? 영신 같은 사람들. 와. 원하는 인원들이 안 들어오네. 아, 그러니까 나는 야. 딱 그거야. 내가 원하는 인, 그 토콘에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업텐 없고 뭔가 컨셉에 잡아먹히지 않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난 좀 있는 방이면 좀 오래 있고 싶더라고. 딱 좋네. 하이야 네가 잘못했네. 너가 주도적으로 하면 되잖아, 예주야. 뭐라는 거야. 아, 또, 나는 또, 내 또. 노선 잘 타는 거고, 나는 네 노선을 잘 타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집계사장도 아니고, 안녕? 이 지랄 역겨운 거지. 아, 나는 원래 듣는 편이야. 아, 이게.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씨발, 새끼. 박토야. 아, 갑자기. 나가라. 그렇게 욕이 하고 욕하고 싶고 그러면 방이 그래도 좀 클린하게 돌아가는 방인데 흐름에 맞춰야지. 야 새로운 친구 반갑다. 박토야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그래 사람은 귀여운데? 잘못 자기 잘못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야 이응아. 이응아? 이응아. 나이소. 나 너무 빠르네. 방 관리 잘하네. 이렇게 대답 없는 애들 바로바로 쳐주는 거 좋긴 하다. 그럼. 빠르네. 이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 중에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할지 모르잖아. 휴지. 내, 휴지 저 새끼 나가라. 지금 방송 보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가라. 신나가지고 그냥. 이 방에 지금 애저 TV, 애저 TV 애청자네 저 새끼 저거. 소의 애저 TV 애청자네. 애저 TV. 야 공삼하이. 반갑다 얘들아. 그래 반갑다. 03년생이요? 아 여보세요. 들려 네. 들려. 03년생이요? 미안. 03년생이면은 02년도 월드컵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스물. 딱 20살이구나. 좋을 때지. 전형적인 딱 MZ세대의 딱 표본적인 나이네. 부럽다. 나가 씨발라마. 아 나 MZ세대 진짜 싫더라. 아니 근데 내가 욕할 때 이거 그럼 나가라 그래놓고. 아 이건 좀 웃기려고 조크 해본 거야. 전말을 좀 뗄감으로 쓰면서. 씨발 깜짝 놀랐네. 아 공감아 여자친구 있어? 나 없지. 그래? 근데 그 혹시 MZ세대가 뭐의 줄임말인지? 밀레니엄? 뭔 뜻인데 밀레니얼이? 아무튼 저 몇 년도 사이에서 몇 년도 사이에 태어난 애들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트렌디하고 트렌디에 민감하고 이런 애들을 MZ라고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건데 일컬어 얘기하는 건데 뭐 요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면 MZ세대를 난 인정해줄 수가 없어. 어쩌라고. 야야 마이크 왜 그래. 야야야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급발진하니? 그런 근데 급발진 아까 애조TV도. 야 너 군대 가라 공삼아. 아 맞네 X됐네 이제 군대로 가라. 나 면제야. 면제라고? 왜?
부럽다. 아,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셔. 오. 아, 할국이야? 오~ 어. 할국? 할국은 못 참지. 아, 말. 아. 심하게 하네. 아니, 뭔 말이 심해? 줄여서 얘기한 건데, 니네가 딱 알아듣게끔. 니네 별거 다 줄이잖아.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할국이라고. 할국이. 어. 할국은 좀.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다, 할국. 아, 이걸 다 줄이네? 그만해, 근데. 할국은 못 참지. 아, 갔다 와야 되는데, 씨. 아, 할국 좀 웃기긴 한다. 근데 손자는 상관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손자까지 돼. 아, 그래? 어. 개구라네. 구라 같아. 구라 같아. 야, 인증해줘? 딱 인증 어떻게 하게? 할아버지 모셔오게? 아니, 아니, 이거 날라온 거 있어. 보통 20살짜리 남자애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군대 안 가냐? 이 얘기 때문에 제 전마도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 같아, 방어기제로. 운동 유튜버도 할아버지가 그 국가유공자인데 갔다 왔다던데. 그니까 내 말이 손자랑은 상관없다니까. 그니까 냅둬봐라 그냥. 나 어, 사실 저렇게 내년에... 하고 살라고. 야, 공사 뭐라고? 사실 내년에 가. 내년에 가지? 뭐야? 그래, 내년에 가. 빨리 가. 좀 그래도 빨리 빨리 인정했으니까. 빨리 꺼져. 아, 미안해. 도대체 거짓말을 왜 치는 거야? 나 같았으면 그냥 솔직한 말로 오래 간다. 왜냐면 아. 빠를 빨리 가는 게 좋아. 어차피 아, 너 여기서 허송 세월 어. 보내고 할 거면은 차라리 밀려 있는 퀘스트라도 빨리 깨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어. 아니, 토콘에서 할아버지를 팔아먹냐. 그러니까 할국판에. 그래, 할국은 좀 에바네. 개새끼야. 아, 근데 어, 개새끼 좀 심한데? 아, 그니까. 야, 남의 집안에 대해서 자기 할아버지 그냥 국가공자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기 방어기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가 개새끼는 좀 심했네. 미안. 미안. 근데 할아버지 같은 새끼. 국가유공자는 맞는데 미안. 그래. 미안하다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지 마라. 너 두고 보자. 이 애자 TV야. 애자 TV? 애자가 아니라 애저잖아. 방장아. 방장아. 아, 이건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비하해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일단 어? 부모. 그리고 장애인. 이런 건 사실 금기 아니야, 금기? 전마가 금기를 깼는데. 미안하다고. 아, 내가 일른보 일른보지대에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애자는 좀 심한 것 같다. 장애인들 장애인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회적 약자인데. 야, 근데 애저가 뭐야? 애 아기 돼지. 어? 귀엽네. 너 아기 돼지 애자 그래. 어. 야, 방장 약간 승질 났어? 아니, 방장은 아... 지금 역할이 우리랑 대화에 못 끼고 뭔가 계속 강퇴당하는 역 어? 강퇴해주는 역할만 하니까 오케이. 방장도 좀 뿔이 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래, 뭐 대화에 못 끼겠어? 아니, 못 끼는 게 아니고. 어. 미안해, 방장아. 아, 계속 아니, 시켜서 아니. 하는 거야? 방장아, 너 인스타 하냐? 얼평 해줄게, 얼평. 싫어요. 아니, 난 나쁘게 얘기 안 해. 아, 싫어요. 아니, 인스타를 안 하면은 난 차라리 쌍욕을 박아. 맞잖아. 인스타를 안 할 네? 정도면 얼마나 떨어진다는 거야. 요즘, 아니, 인스타를 꼭 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인스타를 안 하는 애들이 보통 좀 그런 편견이 좀 생겼더라고. 나는 안 하는 애들 없잖아 요즘 사실. 그지. 얼평 해주면 좀 그래? 얼평은 좀 그래? 할 수도 있지.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좀 상상해봐도 될까? 상상 중이네. 누구 닮았어? 그 암이 어서 온나. 아, 네, 안녕하세요. 반말해, 임마. 아, 반말방. 반말방 좀 읽고 들어오자. 아, 그래, 반갑다. 아, 그래, 그래. 어, 목소리 빼고. 그래도 예의가 몸에 배어있네. 어, 예의가 몸에 배어있으니까 이렇게 인사 까뜻하게 하네. 아, 네, 고맙다.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 아, 왜 욕질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친해지려고 한 거야. 아. 방장아. 응? 그러면은 넌 지금 22살에 하고 있는 일이 뭐야? 학생 아닐까? 땡. 아니, 하고 있는 일. 일. 잡. 알바? 알바 무슨 알바? 병원 알바. 어? 병원 알바. 병원 알바? 뭐 코로나 열지 어? 그런 거? 병원에서 무슨 알바를 하지? 아, 건강검진실에서 일해요. 건강검진실에서? 어.
뭐 청소 아줌마로 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아니면은 검사 해주고 기계 검사하고 그래요. 아 그래. 예. 아 그래도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네. 기계 정비사? 뭐라고? 기계 정비사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건강 검진 받을 때 건강 검진 해주는 사람. 약간 학과를 있잖아. 간호학과 이런 거 나왔나 보다. 간호학과 다니고 있고. 아 진짜? 오, 좀 달라 보이네. 조무사증이 있어. 오 섹시. 조무사는 아닌 거잖아. 어? 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잖아. 간호사. 간호 조무사지. 간호 조무사. 그래 조무사 됐지. 아 조무야? 어. 조무야. 조무야. 아니 조무도 쉽지 않아. 조무랑 다르지. 조무야. 박토는 뭐 하는데? 나는 이제 편의점 알바. 아 편의점 알바? 어. 어. 플러스 공익. 아 공익의 편의점에서 일한다. 완벽하네. 난 쉬는 날이 없어. 좋은 조합이네. 근데 공익이 그런 저 활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서류 그거 하면 할 수 있어. 올리면은. 아 괜찮네. 4대 보험까지 들어도 된다. 괜찮네. 아 요즘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뭐 사실 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는 애들도 워낙 많으니까. 방자아 너 지금 뭐해? 웹툰 봐. 어 그래. 웹툰. 나 웹툰 재미 없던데. 네이버 웹툰 이렇게 재미가 없네. 나 웹툰은 안 봐.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신과 함께였는데. 존나 옛날에. 십몇 년 전이지. 좀 빡센데 신과 함께는. 그 이후로 뭔가 재밌는 게 없더라고. 맞아. 무한동력 뭐 이런 거 보다가 그냥 죽음에 대하여 이것도 봤는데. 아 그거 재밌었지. 요즘 워낙 웹툰들이 학원물들이 많다 보니까 찐따가 존나게 괴롭힘 받고 처맞고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막 성공하고 각성하고 각성해갖고 막 일진 애들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너무 진부하고 자기적이야. 어? 어째 날라갔네 하면? 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방정아. 응? 너는 즐겨보던 만화 있었어? 방금 말한 것들도 재밌게 하고 뭐 있지? 아니 웹툰 말 뭐? 그냥 TV 애니? 애니? TV 애니는 아니, 좀 빡세지. 보통의 22살 이런 애들이 애니메이션 보겠어? 원납을 빼곤 죄다 십덕 아니야? 원피스, 나루토, 저 블리치 이거 빼고는 거진 다 십덕이란 얘기가 있어. 그치. 칼로 괜찮지 않나? 반갑다. 와이. 원피스 요즘 핫하지. 걔네 원래 핫하지 원피스.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보고 싶다. 꺼져. 잘라. 왜? 야, 아, 무슨 대화 강박 걸린 새끼도 아니고 느닷없이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보고 싶다? 그래. 넌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반응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지 않냐?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찐따 새끼들 진짜 너무 싫어. 아닌 척해도 넌 보여 그게 인마. 나 아니야. 너 맞아. 너 맞아. 미안. 뭔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가 보고 싶다네. 야, 그거는 좀 무리지였어. 그치. 아니, 나 그거 좋아했는데. 내가 들은 거. 아니, 애저야. 야, 방장 나갔는데? 야, 방장이 나갔는데? 야, 초등학교 기다려. 안 누가 나 불렀냐? 아, 내가 불렀어. 그래, 그나마 왜?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닥쳐! 아, 뭘 닥치래. 무슨 의견만 내면은.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이 파워레인저가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싫어. 나도 너 같은 새끼들. 방에 그런 흐름이 있잖아. 무슨 말만하면 부정적인 새끼들이 야, 제일 싫어. 이 방에 싫어. 대한 어떤 그 토크의 공헌도가 있냐 네가? 왔다. 여기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지금 두 명이잖아. 나랑 쟤 다른 애. 근데 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그걸로 토크하려고 하나 하이에나 같은 새끼네. 네가 주도적으로 그럼 해봐. 어? 못하잖아. 닥쳐 그러면. 아니 진지하게 말 듣고서 대답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혹시 뭐 더 할 말 있어? 아 그래 알았어.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보고 싶단 얘기에 네가 대답해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아니 해봐. 해라 이 개새끼야. 정신 같은 게 씨발놈이가 괜히 시비 걸라고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착한 척하면서. 오호. 아 저런 새끼 제일 싫어. 아니 근데 내 편 들어줘서 고마운데 너 왜 방장 나가자마자 말해? 어? 또 들어 맞을 때는 대답 안 해주더니. 아 박태야 너도 좀 그 흐름이 좀 자꾸. 그래 그니까 뭔가 눈치 보고 대할 필요는 없는데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는 아니지. 그렇지. 그래 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란 얘기지 내 말을. 알았어 미안해. 야 내가 방장 알려줄게 어떻게. 방장 어디 갔다 왔어? 나 아니 나 이어폰 때문에. 아 그래? 강자 너 노담이야? 나? 어 담배 안 펴. 어 난 네가 노담? 노담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노담이라고? 나 지금 갑자기? 갑자기? 노담 노담 노담충이네 완전. 노담방 노담 이런 건 처음 듭니다.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노담이? 노담이 나온다고? 노담 많이 나오잖아. 엘리베이터 같은데 광고로 나오는데? 아, TV 광고에 많이 나오. 그래, 요즘 급식충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공익 광고로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애들이 왕따 시켜 버리더라고. 아 담배 핀다고. 담배 피는 애들을 굳이 왕따를 부추겨야 될까?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면 담배를 피겠어? 아니죠. 궁금증에 펴보는 걸 수도 있지. 걔네는 가오 때문에 피는 거지. 애들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아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담배 폈었는데 난 그때 진짜 힘들어서 담배 폈거든? 그래 그건 다 편견이야. 그때 힘들.. 뭐가 힘들어? 근데 힘들어서 피는 애들 거의 없을걸 요새? 그치 다 가오지 뭐. 아 그냥 가오로 어디서 보고 이제 매체 같은 데서 보고 배운 거지? 그치 이제 그치. 막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들 영화 친구 이런 거 본 다음에 애들 와 영화 친구 요즘 애들이 야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 영화 친구 보고 담배 필 정도면은 나이가 그니까 좀 있어야지. 신세계 거의 야인시대급인데. 근데 친구에선 담배 피면 오반 싸지 마 말고. 아 교감이 나갔네. 아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아 나도 야리나 한 대 펴야겠다. 쌈배 한 대 펴야겠다. 아 나 밖에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던데. 방장아. 아니 거기 추워. 어? 넌 이런 거 피지 마라. 아씨야. 조금만. 와. 좀 더 카리스마 있는데? 약간 멋있는 아저씨 같은 느낌? 방장아 상남자 좋아해? 어. 상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냐? 보면은 다 상남자고. 성격이 이게 상남자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얼굴이 이쁘게 송중기 같은. 얼굴이 이제 이쁘게 생겼는데 거기다 상남자야. 성격은 그걸 완전 너무 반전 매력이야. 반전 매력? 엄청 좋아하지 여자들. 환장하지. 뭐 기괴하지 않을까? 방장아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얼굴이 예쁜데 상남자 성격이면 좀 매력있지 매력있지. 기괴할 것 같은데. 매력있지 매력있지. 얼굴 못생겼는데 상남자가 더 보기 싫어. 나 매력있는 거였네. 다행이다. 얼굴이 너? 못생긴 어? 애들이 취해야 되는 그 어? 자세는 나네 그러면. 얼굴이 못생긴 애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딱 정말 겸손하고 맞아, 잘 겸손해야 웃고 돼. 못생겨서 웃기라도 잘 웃어야 돼. 항상 웃는 표정 유지하면서 어디 가서도 잘 어울리고 성격 좋단 얘기를 나도 들어야 중간은 가. 못생긴 애들은 그럼 애저는 많이 웃는 편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나는 이제 인상 쓰고 있는 편이야.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 사는 게? 좀 생겼나 보네. 웃기라도 해야지 애저야. 아니야 나는 애초에 말을 좀 이렇게 잘하고 어디 가서 틀린 말 안 하는 정말 소신 있는 사람으로서 소신이. 주변에서 그런 평을 해주는 편이라 뭐 나름대로 뭐 아 그래도 뭐 사회생활 잘 하나 보다. 말 걸지 마 웨어울프야. 너 재미없나 봐. 아 미안. 나 안 볼게. 응? 방장아 넌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 박토가 불쌍하다 나는. 왜? 아까 네가 그 질문했을 때 씹혔어. 씹혔을 때 좀 짠했거든. 아니, 근데... 근데 그래도 뭔가 조용해지니까 아 이쯤 내가 나가야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아 방장아 대답해줘. 이상형 없어요. 뭐 아무 남자나 그냥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아니, 아정? 이상형 물어본 게 부담스러워. 이상형이 뭘 부담스러워. 아니,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 아, 이상형 물어볼 수 있지. 이상형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어. 아니, 얘기하기 싫다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왜 이렇게 진지해? 그니까, 저 새끼 존마도 이상한 애네. 아니. 이상형 물어보는데, 아이, 대답하기 싫다잖아.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 감싸주네. 귀엽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눈에 띄려고 한 너의 모습. 야, 방 좀 올려줘라. 응? 어? 사람이 안 오네. 두 자리 채우자. 그래도 좀 인원이 있어야 재밌지. 좀 여자도 좀 있고. 어? 어? 아 진짜. 응? 연어다 연어. 나보다 심한 새끼가 저기선. 연어? 반갑다 연어야. 원정 진짜 성비가 좀 맞아야 좀 재밌지. 야 울프야 네가 말 걸어봤자 새로운. 네 새로운. 실은 무서운. 아 새로운 인원들. 누가 저거냐? 새로운 인원들 빠딱빠딱 인사해라. 안녕. 안녕. 반갑다. 야 반샤. 야 반샤다. 아 나 제 싫은데. 아 왜 뭐 안 했냐? 아 혀 반샤 쟤 있잖아. 흑인정년인가? 쟤 좀 이상한 애야. 저 뭐 닉네임 이상한 보뚱이? 이런 걸로 닉네임. 막 흑인정년이었던 것 같은데. 에이 저 팀은 아니 나 좀 아니 근데 좀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반샤사 반샤사 말을 안 하네? 네. 아 잘못됐네 저거.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줘. 지도 아는 척 하는 거 존나 싫어하면서. 아니 너 이미지가 안 좋은가 봐. 아이디어는 다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저기야 토큰 NPC 같은 애인데. 아 또 지랄하냐고? 365일 내내 토큰 접속에 있으면서 아니 올 때마다 있어. 근데 하는 거는 자유인데 하는 거는 자유야. 하는 건 자유인데 마주치면 일단 좀 안 맞아. 안 맞는데 일단 전마가 아까 방파놓는데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갔거든. 목소리 듣자마자 엮여가지고 그때 이 방에서 또 떠나주시네. 진짜 싫다. 너무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목소리가 신기하긴 하다. 저 사람 막 괴물들. 야, 이 살찐 토마토야. 아 뭐야. 아, 아 약간 파악된다. 진짜 목소리예요? 아, 약간 파악된다. 살찐 토마토가 뭐야? 야, 이 살찐 토마토 코트야. 아 진짜 싫다. 일부러 약간 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싫다. 뚱뚱이. 아니 근데 나보다 코가 많이 막힌 것 같은데. 뚫어뽕을 하면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처먹고 저렇게 피터팬 증후군 걸린 새끼 마냥 어린 척에 가는 아닌데요? 저 웬디 증후군인데요? 발성에서부터 저 사람들 몇 살이야? 자기 컨셉에 맞춰가지고 35이요. 안 맞아. 아, 내 보내 보내자 꺼져 그냥. 살려주세요. 꺼져 살려주세요. 팔았다 말 자기 말 없네. 살려달래 씨발. 싫어. 무한도전도 이게 인원이 좀 차비 맞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 합이 좀 안 맞죠. 자작곡 평가 중. 아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안석영? 반갑다. 반가워 자작아. 뭐 작곡하는 친구니? 쟤 안석영인데 안석영? 안석영이 누구야? 안석영이 누군데? 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그 사람. 그냥 노래방으로 가면 되지. 여기를 왜 왔어? 올 수도 있지. 난 오면 안 돼? 아니 와도 되는데 네 어줍잖은 그 자작곡 평가해달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지 마. 어줍잖아.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자유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뭔가 닉네임이 좀 저기 좀 자작곡 평가절 돼 있으니까 뭔가 목적성이 또렷해 보여서 한 얘기야. 그냥 뭐 하는 애들 많잖아. 아니 외워야 왜 자꾸 네가 그래? 난 네가 자작곡인 줄 알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좀 어이 뭐... 어이 디그다 들어가 있어. 디그다? 재미없어 이 병신 새끼야. 디그다가 뭐냐 디그다가. 왜 내가 말할 때만. 너 아까 그거지. 너 아까 그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아니라고. 맞네. 나 그 둘만 비난하지 말자. 디그다. 형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회심의 드립을 쳐버리니까. 아니 드립. 아, 왜 외워야 좀 그만해라 너도.
근데 애저가 너무 공격적이다 지금. 내가 좀 공격적이었나? 너무 지금 공격적. 아, 아니 근데 맥직폭스랑 디그다는 좀 가뿐싸 맞잖아. 그렇지. 아, 그래도 20대 20대들의 얘기는 아니지. 아, 조용히 해, 외워요 그냥. 그래. 아, 그래. 공격적인 것만으로 다행이지. 그래. 뭐 자작 뭐 그러면 저 작곡가야? 아니. 그러면은 뭐야? 그럼 뭐야? 작곡가 지망생이야. 아, 지망생. 멋있다. 장르 뭐 어떤 장르 하는 거야? 나 대중가요. 대중가요? 대중가요. DJ. 멋있다. 너가 생각했을 때 대중가요의 가장 좀 뭔가 그 가장 대중가요스러운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괜찮은 노래가 뭐야? 대중가요계 바이블 같은. 나는 대중가요 말고 서결가요 좋아해가지고. 아. 아이씨. 에이. 나 넘어가고 그래서 자작곡 답 좀 해줘봐. 근데 대중가요가 그 흐름이 계속 바뀌어서. 근데 나는 발라드 좋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가장 역사적으로 대중가요에 맞는 어떤 발라드계 바이블 같은 게 뭐야? 난 그런 걸 딱히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아 진짜? 뭔가 그래도 뭔가 작곡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 워너비가 있고 롤모델이 있잖아. 아 롤모델? 롤모델 그냥 내 선생님인데 난. 아 자기 소신이 있네. 그냥 솔직히 너무 광범위해 범위가. 너 알았다. 좋아한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좀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냥. 누구 좋아해? 나 김영석 작곡가 뭐 좋던데. 딱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어떤 그 종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예시를 들 수 있잖아. 그런 대답을 바랬는데. 그럼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막 그냥 저 대학이 힘든 타입이네. 어렵네. 어려워. 이게 다 뭐 작곡에 대해서 무지랭이들밖에 없는데. 가사가 이해해줘. 여기 좀 이런 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얘기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거였지. 아 원래 이런 방은 뭐야? 작곡을 잘 모르니까. 원래 이렇게 좀 비난하고 그런 거. 대박. 공격적이고. 왜 방송아 뭐가 대박이야? 어? 아 내일 일 끝나고. 썸남 보기로 했어? 데이트하기로 했네. 와. 와 부럽다. 데이트 몇 살? 그 썸남 몇 살이야? 나이 많아. 아 그래도 좀 설레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네. 너는 그래도 좋다. 연상? 아 갑자기 나 뭐라? 연상이야? 나이가 많으면 영상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장도 나이가 많을 수 있잖아. 아 갑자기 나가고 싶다 방. 아 나가 그러면. 아, 나가 꺼져. 기분이 좀 안 좋네. 나가 비어있어. 그래 나가. 별로 필요 없는 존재야. 이 방에 대해서 네가 아까 설명한 것도 역겨웠어. 이 방은 원래 좀 공격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다 하면서. 원래 그런 방이야. 이 방에 대해 잘 아는 것만이야. 원래 그런 방. 왜 우리를 깎아 먹어?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나가. 그래 그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아 그래. 나가. 나가 그러면 네가 못 어울리는 거야. 그래 네가 나간 다음에 너무 나가고 싶다면 나가. 특별한 줄 알고 있어. 잘라 아 누구? 거두차기 전에 나가. 아 잠깐. 아 근데 한마디 해 그러면. 내일 몇 시 보기로 했어요? 네? 진짜 짜증나네. 왜 저러는 거야. 방장님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방장이 보는 상대가 이제 뭐, 저기 뭐, 나름대로, 그 뭐, 스토리가 있겠지, 서사가 있겠지. 근데 뭐. 특히 방장 썸남 있다 그러니까 화나서 나간다 그러네. 개 웃기네. 썸남 아니면 남친이에요, 사실. 아, 남자친구? 아, 남친이야. 그니까 뭔가 좋은 여자들의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더라. 왜냐면 이제 남자친구랑 다음날 데이트할 생각에 좋아가지고 해벌 쪽에 있는 저런 모습? 순수하다. 순수하네. 그러니까. 어디 가기로 했는데? 소중함을 항상 아니 내가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 아까 그 점심 약속도 소중함을 잃지 않고 딱 점심 먹는 아 그런가 본. 아 그런가? 아 진짜 소녀 같긴 하다. 좋은 거지. 남자친구 부럽다. 점심 메뉴가 뭐야? 아이씨 아 메뉴까지는 뭐야. 그래 쭈꾸미를 처먹건 뭘 처먹건 지가 알아서 시키지. 아발빡 싸물어 그냥 웨어울프야. 아니 이게 분위기 좋은데 아주 그렇게 망치니. 그래 아 궁금해서 뭐 먹냐. 그냥 뭐 적절하게 1인당 뭐 2-3만 원 먹겠지. 2-3만 원짜리. 비싼 거 먹네. 짬뽕.
땅콩 먹어? 아 짬뽕. 짬뽕 먹어. 아, 땅콩 먹어. 아. 짬뽕 좋네. 짬뽕에다가 혹시 남자친구한테 탕수육 같은 거 시켜주냐? 시키지 않을까? 오. 안 시켜주면 대번에 그냥 앞에 있는 찬물 갖다 얼굴에 부어버려. 왜 안 먹을 수도 있지? 짬뽕 같이 먹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탕수육 안 시킨 남자는 하남자야. 그치, 너무 안 사랑하는 거야. 하남자 새끼들은 진짜 그런 짬뽕 1인 1점 하고 그 뭐 완뽕 때리고 아우 배부르다 나가자 이런 애들이 좀 별로지. 왜냐면 탕수육도 먹고 싶거든. 그래, 세트맨에도 있는데. 그래, 탕수육 소짜 미니 탕수육이라도 시켜줘야지. 그게 그래. 남자 되는 거지. 미니 탕수육 먹을 것 같아. 그래, 아, 그 정도는 시켜줘야지. 미니 탕수육. 뭘 그치야. 가서 탕수육 노쇼하는 새끼들은 진짜 하남자들이야. 시켜줘야지. 그거 진짜 사랑이지. 남기더라도 시켜줘야지 그거는. 이쁜 이쁜 나이에 맞는 이쁜 연애 하고 있네. 탕수육 안 시켜주는 날이 오면 그때 헤어지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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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쩌라는 거야. 아니 꼭 한 번 튼다니까 쟤는. 아니 꼭 몇 번 고개 흔들어줬다고. 씨. 그래. 나도 연애하고 싶네. 저런 새끼들 짜장면 시키면 이제 단무지 갖다 숟가락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릇 팍팍 긁어먹잖아. 시발놈이. 아 주변 그래 주변 그 식탁 테이블도 좀 생각해 임마. 짜장 국물 그냥 개걸스럽게 핥아먹는 놈이. 미사일 많이 쏘네. 미사일 쏜다고? 오래 꼬질러 생기가 공격이 좀 많이 들어. 어디? 아 앞뒤 옆에서 자꾸 태클 들어가네. 와 씨. 정신없고.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이제 점심 약속을 잡으면은 그 맛집을 이제 남자친구가 예약하고 약간 그런 경우야? 예약까지는 아니고 그냥 찾아보고 가지. 아, 데이트 코스 남자친구가 짬뽕도 예약해서 이제 먹는 집이 있긴 하나? 있지. 맛집들은 웨이팅 엄청 걸려. 오. 미슐랭 뭐 3 정도 되면은 뭐 또 예약하고. 그럼 남자친구랑 이제 밥 먹을 때 얘기 많이 대화 많이 하는 편이야? 아니면 밥만 먹는 편이야? 뭐라고? 밥 뭐라고? 대화 많이 하는 편이냐고 같이. 대화 많이 하지. 사람 보통은 근데 보통 기다리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나? 아니 나는 보통 이렇게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남자들도 많다 보니까. 그쵸. 사실. 그럼 갔다가 카페도 가는 거야? 아니 나 네가 사야지. 이제 카페는 아 그래? 카페 안 갈 거야. 아 그래는 뭐? 아 그래 이러고 있네. 어? 여기 습관화가 돼 있는. 아니 먹는 게? 아니 사 아니 만약에 가면은 사는데 카페 안 갈 거 같은데. 아 가면 커피를 잘 안 마셔. 방장은 딱 그런 타입이지. 그냥 저 뭐야 백에서 200원짜리 꺼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죠. 자판기 그 꺼내가지고. 카페 안 카페를 안 좋아한다고. 밀크 커피. 그러면 밥만 먹고 헤어져? 믹스 커피 먹는 타입이네. 코너로만 한번 가야지. 아니면 뭐 모르겠다. 후에 뭐 할지. 밥만 얻어먹고 가는 거야? 남자친구가 또 목적성이 있고 그러면 알아서 뭐 야놀자로 예약해놨겠지 뭐. 네? 야놀자요? 아니 근데 점심부터 만나가지고 할 게. 아니 원래 대실 많이 해 주말에. 짬뽕 그래 뭐 연인 사이인데 뭐 어때? 아 연인 사이인데 뭐 어때? 그럼 야놀자 못 참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요즘 대실 얼마지? 2-3만원 대실이 2-3만원 2-3만원 할걸. 다 달라 근데. 아 수도권이 4시간에 막 3-4만원 하는 때도 있더라고 주말에는. 맞아 맞아. 내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너네 집 모텔 장사해? 재미없어. 재미있어. 자, 물어본 건데 그냥 왜. 알아지. 재미를 찾으려고 그래 개새끼로. 왜 그래. 웨올프 까이는 거 재밌네. 약간 재미없다고 하니까 화났네. 누가 화났는데? 아니 박토가 약간 발작 버튼이네. 재미없다. 아니 물어보는데 자꾸. 웨올프가 너무 맥을 끊어놓는 그런 역할이라 그런 거지 뭐. 아 그래 그거는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그래 왜 그래. 사과는 빠르네.
쟤 내일 밥만 먹을 것 같은데. 밥만 먹는다고? 그거 어떻게 예측해? 아 나 어차피 뭐 나 카페 가서 공부할 거긴 한데. 남자친구 컨디션에 따라 달려 있지 거는. 그러니까 네가 정하는 게 아닌 거잖아. 밥만 남자친구가 같은데. 남자친구가 붙잡으면은 뭐. 붙잡으면 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밥만 붙잡으면. 갑자기 아, 그런 거. 갑자기 똥구멍씨. 아이고 안 먹고 헤어지지. 누가 얘기한 거야? 웨어울프 누구야? 아... 눈치 없는 새끼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친구 아니야 거의? 꼭 그럼 만나면 섹스해야 되냐 이 개새끼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여자친구 안 만나본 티 존나네. 밥만 먹고 그냥 바로 집으로 빠이치는 건 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바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밥 사줬으니 한번 줘 이거냐? 넌 진짜 참 천박한 애구나. 그러네. 아니 내가 언제 섹스라고 그랬어. 밥 먹고 해줄 수도 있지. 그래 밥 먹고 해줄 수 있는 거고 뭐 연인 관계는. 저녁에 뭐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지. 그럼. 집에 있다가.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그게 라 근데 이제 웨어울프는 실제로 헤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리얼 러브지. 내일 근데 좀 잘 꾸며 입고 나가. 너가 또 야무지게 또 향수도 뭐 이렇게 어? 좀 분내 좀 분내 좀 나게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이쁘게 보이면 남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건 이제. 아 근데 좀 오래 사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아, 뭐 편하게 나가 편하게. 며칠? 2년 다 해가는데. 아니요. 추리닝 입고 가, 추리닝 입고. 2년이면 뭐 볼장 다 봤네. 씻고는 그냥 만나는데. 어, 그래. 추리닝에 패딩 입고 가면 되지 뭐. 일단은 2년이면. 내일 어차피 뭐야. 출근했다가 가는 거라서 화장 한 상태여서. 상관없어, 괜찮아? 2년이면 가족이지, 가족. 2년이면은 내 룸코트 입고 가야겠다. 뭐? 내 그럼 뭐 편한 관계가 제일 좋은 법이야, 어떻게 보면은. 맞아, 좋아, 좋아. 그 향수 얘기 나와서 뭐 하나만 말해도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말하지 마. 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말해봐. 뭔데? 그 혹시 페로몬 향수 그 광고하는 거 그냥. 아니 그 있잖아. 그 조마드 머시기 그거 뿌려봐서. 아 맞을게요. 어 제발 이 개새끼야. 그래 조마드 향수 그거 뭐 언제적 그거야. 페로몬 향수 그 냄새 맡는다 광고처럼 어 오늘 냄새 너무 좋은데 하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얼굴 벌개져가지고 남자친구 손잡고 가겠냐 이 개새끼야. 그럼 그거 씨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잘 팔렸겠지. 잠깐 브레이크 그 과도 브레이크, 과대 광고에 그런 속지 마. 맞아 광고가 진짜 웃겨.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냥.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근데 재미가 없었어. 닥쳐 병신아. 아니 재미가 아니라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 질문만 하면 재미를 찾아. 재미 제일 없는 새끼가. 그러니까. 오. 어? 근데 여자들이 진짜 재밌는 남자 좋아하잖아. 어쩌라고. 넌 여자들이 싫어하겠다. 그러면은 광장한테 물어볼게.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일단 배제해놓고 이 중에서 가장 일단 얼굴 안 보이는 불특정 그러니까 어, 야, 좋다, 이 좋다. 얼굴 안 보이는 불특정 다수들 대상으로 갑자기? 지금까지로 봤을 때 뭔가 타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내가 봤을 때 얘가 가장 좀 뭔가 남자로서 매력 있는 것 같아. 누구야? 어 그냥 솔직하게. 어 진짜로. 진짜 갑자기. 아니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 기대하고 아 중요해요? 어 수박도 재미란 말이야. 중요하지. 아 그 난콩아 쪽지 뭐 나한테 하나. 아 닥쳐. 제발. 방장 편하게 골라줘. 너는 어차피 꼴등이야 외로야. 편하게 얘기해. 아니 나도 근데 나는 기대를 안 해. 왜냐면 난 너무 그동안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센 네? 스타일을 별로 여자들 안 좋아하지. 기대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기대 안 해. 어. 저, 물어보는 저, 거야. 저 제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 넷플릭스가 어딨어? 나. 네. 아. 강퇴하자 일단. 나를 왜 강퇴해. 강퇴하자. 딱 저 정도가 딱 좋아. 딱 중간은 중간 딱 그 디폴트 같은 느낌이잖아. 나도 목소리 좋아지고 너무 싶다. 세고 다른 애들 방장아 고마워. 찐따 같고. 아 나도 목소리 좋아지고 싶다. 넷플릭스를 생각했었어. 아 진짜? 아 그래? 그럴 거 같아. 왜냐면 너무 안 튀잖아. 그러니까 막 크게 안 튀고 거슬림 없는. 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를 왜 기대해? 너는 왜 기대해? 그 미안한데 너는 시작하자마자 방장이 꼴등이라고 얘기를 했어. 밑바닥 새끼야. 너가 내 미치라고. 어 맞지. 미친다 새끼야. 아 그랬어? 나 처음 알았네. 맞지. 근데 이 방에서 일단은 방장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 나갈게.
뭐야? 기대 안 했던 거? 아, 이 방 좀 고였어. 아니 이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고였어. 아니 씨발 왜 나를 안 골라줘. 나 아니야? 여러분 똥꼬쇼 존나 했는데? 너무 고였어. 다른 분 갈게.